안녕하세요. 테큐막스 배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영뜨기와 킥판 없이 배영발차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배영뜨기를 배우기에 앞서 자유형뜨기로 설명해 볼게요. 엎드려 뜨기 할 때 이와 같이 오랫동안 떠있는 사람을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힘을 빼고 잘 떠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떠있으려면 무게중심 이동이 중요합니다. 상하체를 나누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력이 큰 상체는 뜨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주셔야 하체를 띄울 수 있습니다. 50m 두 번 반복해주세요. 배영뜨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형 뜨기와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을 상체 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우리 몸 중 부력이 있어 뜨려하는 몸통을 살짝 눌러줌으로써 가라앉으려고 하는 하체가 뜨게 됩니다. 뜨기 연습을 반복하다가 멈추고 싶다면 양팔을 날개짓 하듯 몸통으로 물을 눌러주고 두 다리는 몸쪽으로 당겨 착지합니다. 50m 4번 반복해주세요. 엎드려 뜨기 때 떠있고 싶은 만큼 떠있다가 자유형 발차기를 찾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똑같이 배영뜨기로 응용해 볼게요. 배영뜨기로 가만히 뜨고 싶은 만큼 떠있다가 벽으로 밀었던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발등으로 물을 밀어 발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고 싶다면 양손을 물속에서 몸쪽으로 날개짓 하듯 반원을 그려 물을 밀어내고 두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겨 일어나줍니다. 50m 4번 반복해주세요.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양손을 뻗어 발차기를 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떠있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 배영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양손을 내려 허벅지에 두고 발차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뜨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손을 뻗고 있는 것보다 양손을 내리고 있을 때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을 차렷하고 떠있어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듯 상체의 부력이 크기 때문에 상체가 세워지면 지금 보여지듯 하체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을 이용해 스컬링을 하며 물을 눌러 몸을 띄워볼게요. 다시 뜨죠. 그러나 곧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뜨고 반복이죠. 만약 손을 허벅지에 두고 배영 발차기를 한다면 뜨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허벅지 옆에서 스컬링을 함께 해주며 킥을 차는 게 좋습니다. 반면 양손을 다 뻗었을 때는 어떤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상체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주면 줄수록 하체는 뜨게 됩니다. 얼마나 떠있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손을 아래로 내렸을 때보다 떠있는 시간이 확연히 길어졌죠? 그래서 내 몸이 유연하다면 손을 뻗고 발차기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팔을 아래로 내려 스컬링을 하면서 발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가 하체보다 부력이 더 좋기 때문에 발차기에서 충분한 추진력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컬링으로 몸을 띄워 자세를 잡아주고 발차기를 해준다면 스컬링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쉽게 나아갈 수 있겠죠? 지금처럼 허벅지 옆에 팔을 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누운 팔자 혹은 무한대 기호 모양을 만들며 물을 밀고 당겨옵니다. 50m 4번 반복해주세요. 오늘은 배영뜨기와 킥판 없이 발차기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유형 자세와 배영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